안녕하세요. 무명강사 노랑겸수함입니다. 오늘은 제가 짤막하게 제가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 오즈모 포켓 이것과 이거에 관련된 최근에 제가 구입한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산 그 관련 액세서리들을 몇 개 짤막하게 소개하는 영상을 예, 찍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혹시라도 저처럼 오즈모 포켓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짤막하게 찍도록 하겠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즈모 포켓으로 주로 예, 이 무명강사 생존기라고 하는 채널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영상들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액세서리 뭔지 아시죠? 이거 사실 얘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얘가 주구 셔틀처럼 움직이면 좋은데 일일이 버튼을 움직여주면서 위아래 상하 위아래 좌우 움직이는 게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막상 사놓고 별로 안 쓰게 돼요. 예, 불편해서. 그러다가 그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즈모 포켓과 관련된 액세서리를 찾아보다가 눈에 띈 게 바로 이 제품입니다. 이거는 일종의 조그 버튼이에요. 제가 이거를 워낙에 가격도 저렴하면서 두 개를 사서 하나를 지금 개봉을 해서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성능이 상당히 좋아서. 얘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스마트폰하고 오즈모 포켓을 연동을 했을 때 얘가 조그 버튼 역할을 해줍니다. 조그 셔틀 역할을 보여드리자면 가격대 성능비도 사실 제가 보기에는 예, 이의성은 없는 것 같아요. 그 아시겠지만 이쪽에 조그맣게 예, 이 화면을 움직여서 조그로 다 작동될 수 있는 얘가 있죠. 근데 얘가 여러모로 좀 불편해요. 아무래도 화면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감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 자리에 얘를 붙이는 겁니다. 얘를 예, 나와라 화면에다가 이렇게 생긴 부분을 이 자리에다가 딱 갖다 붙이면 끝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를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왜 안 움직여? 이렇게 네, 화면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네, 생각보다 저거 작동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요. 그렇습니다. 그냥 마음껏 버튼으로다가 하드웨어 버튼이 있는 셈이니까 네, 아무래도 좀 활용하기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성비로 따졌을 때 제가 보기에는 가장 훌륭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저렴한 액세서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건 꼭 소개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아 지금 얘가 저거가 돼 있어 가지고 얼굴 추적 때문에 이거 화면상에서 제 얼굴이 잡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이상하다. 아 얘가 지금 조금 연결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보군요. 네. 이런 식으로 저걸 움직여서 화면상에다가 뭐 특별하게 부담을 주지도 않는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쭉 돌리면 계속 돌아오겠죠. 이런 식으로 방이 너무 지저분해서 움직이는 범위는 이 범위 내로 다 한정 짓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가진 조그 버튼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짧은 영상을 찍었고요. 필요로 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 알리에서 이게 좀 정확하게 얼마에 샀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몇천 원 수준이었던 것도 기억을 하거든요. 알리익스프레스라고 하는 곳에서 물건을 주문하면 워낙에 늦게 오는 극악의 그 배송 속도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대신에 배송비 따로 안 들어가고 괜찮더라고요. 저는요. 그래서 가끔 이제 주문을 해놓으면 급한 물건들이 어쩔 수 없고 급하지 않은 물건들은 그냥 천천히 사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는 이 액세서리는 이 조그 버튼이고요. 조그 화면상에다가 그냥 붙여서 쓰실 수 있는 이런 거고요. 지금 와이파이 상태가 좀 안 좋은가 봐요. 연결이 좀 끊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않으면 잘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그냥 띄면 돼요. 바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붙일 때는 다시 조그 버튼 있는 그림 위에다 올려놓으면 언제든지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예, 요게 제가 소개할 첫 번째 악세사리입니다. 더 이상 뭐 소개할 것도 없어요. 그냥, 예, 이것뿐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안 쓸 때는 그냥 또 이렇게 넣어서 보관을 하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악세사리 소개였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건 뭐냐면, 사실 살까 말까 망설이다가, 역시 뭐, 가격 부담이 없어서 사는 건데요. 막상 해볼까 싶긴 한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겁니다. 이거는 낱개는 안 팔고, 가격이 워낙 싸서인지 몰라도 낱개는 안 팔고, 두 개씩 세트로 다 팔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나마 가장 좀, 얌전해 보이는 거로다가, 얌전해 보이는 세트를 산 게 이건데, 막상 사놓고 보니까 이쪽에 있는 이건 너무 좀 유치해 보이고, 얘는 이 국방문인데, 요즘에 흔히 말하는 카모라로 나요. 그건데, 얘는 막상 받아놓고 보니까 색상이 너무 밝아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뭔지 아시겠죠? 그거 띄워서 여기다 붙이는 거예요. 붙이는 건데, 아직은 못 붙였습니다만, 나중에, 요거 영상 끝나고 붙여보고요. 붙인 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리고 또 하나 소개할 건 뭐냐면, 그 사실 우리가 스마트폰 쓰면서 액정 보호지를 많이 붙이죠. 얘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거는 제가 전 지금 붙여놓은 상태거든요. 거의 티 안 나죠. 여기하고 이 자리에 여기하고 렌즈하고 액정 부분에다 붙여놓은 상태인데 얘도 상당히 괜찮았었어요. 사면 이렇게 뭐가 두툼하게 막 잔뜩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은 뭐 스티커니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산 거는 3개 세트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여분으로다가 두 개쯤은 더 있어도 좋겠다 싶어서 샀어요. 근데 사실은 얘가 저는 처음에 살 때는 스티커 같은 건 줄 알았는데 물론 이제 스티커처럼 붙이는 거긴 하죠. 근데 생각보다 꽤 두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재질이 아마도 그냥 뭐 일반적으로 우리가 스마트폰에 붙이는 그런 재질이 아니라 약간 유리 같아 보이는 그런 재질인 것 같아요. 예, 약간 하드하고요. 딱딱합니다. 붙일 때 보면 그냥 뭐 톡 갖다 달라붙는 그런 형태이고요. 예, 요 면을 띄면 찍힐지 모르겠습니다만 띄면 이렇게 비닐과 따라와서 떨어지거든요. 요 면을 예, 갖다 붙이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얘는 액정에다가 여기 조그마한 요 액정 요 부분에 붙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이건데 요거는 보시다시피 카메라 렌즈에 붙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서 붙이게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보입니다만 두께가 좀 있어요. 제법 두툼합니다. 그래서 여기다 붙이면 정확하게 맞진 않고 약간의 유격은 좀 있는데 이게 좀 안 찍힐 것 같긴 합니다만 약간의 유격은 있는데 갖다 붙여놓으니까 뭐 거의 티도 안 나고요. 괜찮습니다. 일단 그 우리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액정 보호지를 붙인 다음부터 이 액정을 좀 맘 편하게 스크린을 터치하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저도 이거를 사서 오즈모 포켓에다 붙여놓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좀 맘 편하게 액정도 손도 좀 대게 되고요. 가끔마다 이 렌즈에 손이 닿더라도 그렇게 부담을 안 갖게 되는데 뭐 실질적으로다가 그 액정을 보호해주는 효과도 있겠고 사실은 액정 보호지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느 정도는 심리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뭐 일종의 보험 같은 느낌으로 액정 혹시라도 충격을 받거나 이랬을 때 도움을 주는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다가 보통 이제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정도 액세서리는 가격대 성능비로 따졌을 때 괜찮지 않을까. 일단 첫 번째로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스마트폰 액정에다가 붙여서 조그 셔틀 대신 쓰는 요거 명칭은 제가 잘 모르겠네요. 뭐라고 적혀 있는 거야? 오말리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게임 조이스틱이네요. 뒤에 붙으니까 보니까 명칭이 이런 거고요. 이거는 아마 스마트폰 이 오즈모 포켓뿐만이 아니라 이 오즈모 포켓 이 컨트롤하듯이 조그 셔틀 방식으로다가 컨트롤되는 게임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이 사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버튼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액정하고 렌즈 프로텍터.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보이는 요 뒤집어 껴놨네요. 예. 이 바디에다 붙이는 스킨 요거까지가 제가 산 것 중에서 그래도 좀 재미 좀 있고 나름대로 유용하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사실 제가 솔직히 말을 하자면 개인적으로 오즈모 포켓의 그 뭐죠 화각이 좀 아쉽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첫 번째 주문했던 게 뭐였냐면 사실은 광각 렌즈예요. 근데 되게 특이했던 게 뭐였냐면 얘네가 잘못 보내줬어요. 매크로 렌즈로. 네. 이게 여기 모델명이 OP6이라고 적혀있는데 이게 OP5가 광각 렌즈고요. OP6이 매크로 렌즈예요. 그런데 주문한 것 중에서 이 알리에 주문했던 것 중에서 정말 눈에 띄게 특이할 정도로다가 빨리 오긴 했어요. 한 주문하고 불과 한 일주일 정도만 왔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무심코 받아가지고 오줌에다 붙였더니 초점을 못 잡아주더라고요. 이거 뭐야? 한번 깜짝 놀래가지고 확인해봤더니 얘가 광각 렌즈가 아니고 매크로 렌즈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가까이 가져가면 이제 접사 찍듯이 그렇게 찍으면 되는 그런 렌즈인데 그래서 이제 그 셀러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당신들 잘못 보냈다. 저보고 잘못 주문했다는 거예요. 제가 주문을 좋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난 이거 광각 렌즈 필요 없으니까 그러면 뭐 이거 반품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쨌든 돈 다시 낼 테니까 하나 값으로 낼 테니까 광각 렌즈 보내달라 라고 하고 다시 보내줬는데 똑같이 또 이걸 똑같은 한 번 더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문자를 메시지를 보내서 지금 이제 광각 렌즈가 오고 있는 중입니다만 그동안 써보니까 사실 광각 렌즈도 그렇고 뭐 이런 렌즈도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될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도 왔으니까 보자면 대부분은 제가 유튜브에서 봐도 대부분 관광렌즈 얘기만들 많이들 하세요. 저도 물론 이제 그런 걸 보고 관광렌즈를 주문했었는데 잘못 온 거긴 하지만 이렇게 생긴 매크로 렌즈도 있다라는 거. 예. 이것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여기다 이렇게 붙이고요. 이렇게 자석처럼 붙이고 그 다음에 켠 다음에 아이고 얘가 무거우니까 이런 문제 좀 있네요. 자, 어쨌든 이렇게 붙이게 되면 그냥 갖다 대면 보시다시피 못 잡아져요. 초점을 초점 못 잡습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가까이 갖다 대면 아주 가까이 갖다 대면 잡아주겠죠. 이런 식으로 지금 거리가 이 정도 거리인데 초점은 잡아주네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걸 가지고 이렇게까지 접사를 해야 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어쨌든 저는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쓸 일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예, 이런 렌즈도 있다라는 거 예. 이 정도 거리까지 되는 거 이 정도쯤 거리가 한 1cm 정도 되나요? 이 정도면 예, 이 정도까지 초점 잡아주는 예, 이런 방식의 매크로 렌즈도 있습니다. 쓸 일은 없습니다만 여기 좀 보시면 이제 포커스를 못 잡으면 가까이 가면은 잡지만 아주 가까이 가면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잡아주네요. 화면이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만 네, 손금 같은 것도 아주 디테일하게 주름 같은 거 잡아주긴 하는데 뛰게 되면 포커스 실패라고 하는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가 삐뚤어졌었구나. 이렇게 붙이게 되면 쓸 수 있는 네, 이런 렌즈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접사가 필요하신 분들은 사실 이 렌즈는 전 쓸 일이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셔서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도 댓글이 달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렌즈는 두 개니까 하나는 그래도 제가 기념을 갖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하나는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받은 그대로 하나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스 저것도 되게 허접해요. 네, 이거 포장도 되게 허접하긴 한데 너무 있는 그대로 해서 어차피 하나는 공짜로 도 온 셈이니까 더더군다나 저 쓸 일도 없는 거 하나가 공짜로 온 셈이니까 필요하신 분 댓글 달아주시면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댓글 달아주셨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댓글 다신 분 정도 예, 아니면 물론 이제 가장 먼저 댓글 달아주셨는데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제가 받아야 되는데 좀
원활하지 않으면 기다릴 순 없으니까, 예, 어쨌든 혹시라도 받고 싶은 분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그럼 댓글로다가 메일 주소 정도 보내주시면 제가 메일로 연락처 물어 여쭤보고요. 그 상태에서 보내드릴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 정도, 요거 하나는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짤막하게 제가 오즈모 포켓을 사용하면서 산 이 주변 기기들 중에서 소개해드릴 만한 것들을 영상으로 잠깐 찍었고요. 각 제품들을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그 설명에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오늘의 짤막한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감사합니다.